오늘도 사주겠지? 오늘 또 내가 사? 네가 좀 내, 네가. 미국에서 연애할 때 남녀 사이에 누가 돈을 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! 보세요! 보시라고요! 안녕하세요! KFMTV의 K입니다. 팸입니다. 네, K님, 오늘은 저희가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중에서도 더치페이. 미국 하면 사실 더치페이가 확실한 나라?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. 실제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보통 한국에서는 데이트를 하면 비싼 거는 약간 남자가 내고 여자가 조금 더 저렴한 커피 같은 걸 내는 게 보편적이에요. 미국에 그 더치페이가 있는 건 사실이죠. 근데 이거는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게 더치페이입니다. 연인 간에서는 주로 남자가 다 해요. 와! 다. 데이트는 남자가 여자를 모시고 그를 섬기러 간다라는 의미가 데이트예요. 아,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자가 이 정도 내고 남자들 쪽에서도 여자가 이 정도 내주겠지라는 게 싸움으로 있거든요. 사실 그거는 미국에서는 또 예의가 아니에요. 여자는 데이트에서 섬김을 받으러 왔으면 받아야 돼요. 여자가 데이트할 때 남자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 내가 그거 대신하기 이거 약간 루드해요. 그리고 데이트를 이제 신청은 무조건 남자가 합니다. 데이트를 여자가 원할 때도 못하는 것도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나 심심해 여자가 딱 해주면은 Let's go out on a date. 뭐 우리 데이트 나가자. 그러면은 여자는 그냥 예스 하고서 그냥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미국 남자 어떠신가요? 괜찮지 않나요? 데이트라는 것은 매일 하는 건 아니에요. 자주 하는 게 데이트가 아니에요. 데이트 나잇 이라는 텀이 있어요. 인별그램이나 이런 소셜미디어에 가가지고 샵 데이트 나잇 쳐보세요. 그러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. 여자가 정말 나는 공주 같다라는 느낌 받을 정도로 좀 하는 게 데이트고요. 나머지들은 행아웃 한다. 나 오늘 남자친구랑 행아웃 했어. 그렇게 하지. 나 남자친구랑 데이트 했어. 이렇게 안 해요. 그러면 행아웃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? 행아웃 할 때는 같이 밥을 먹어도 그때는 더치페이 할 수 있는 더치가 가능한 거죠. 아 오늘은 이건 뭐 오피셜 데이트도 아닌데 뭐 너 건 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각자 먹은 거 자기가 내나요? 아니면 합쳐가지고 금액의 반 n분의 1을 하나요? 주로 요즘 인기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다 내고요. 그 뱃모라는 거. 예, 그걸로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더라고요. 지금까지 이런 거는 보통 소개팅 했을 때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였는데 그러면 롱텀으로 연애를 하다 보면 네. 미국에서 데이트를 제대로 하려면 연애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돈 없으면 데이트 사실 가서 돈 벌어서 데이트할 비용 정도는 벌어놔야지 연애를 시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. 그게 미국 문화입니다. 네. 여자를 내가 테이크케어 할 수 있다. 데이트 정도는 내가 데리고 나갈 수 있다.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, 케이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네.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중에 네. 이제 데이트를 가자 했을 때 남자가 다 케어해 준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가볍게 우리 밥 먹으러 갈래? 뭐 가볍게 우리 그냥 한잔 하러 갈래? 이 정도일 때는 아까 설명해 주신 행아웃 개념으로 해서 네, 그건 데이트가 아니에요. 네. 그때는 더치페이도 가능하다? 오히려 또 여자가 다 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. 그런 행아웃은 썸 타고 있는 경우에 데이트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여자분이 분명히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. 만약에 남자가 딱 정식으로 이건 데이트다 We are going out on a date 그러면은 내가 섬김을 받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. 아, 네. 뭐라고 한다고요? 다시 한 번 더 표현 알려주세요. We are going out on a date. 그리고 남자는 I am taking you out on a date.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라는 거거든요. 데이트를 하러 데리고 모시고 간다. 여러분 이 표현을 들으시면 네, 그냥 가기만 하시면 됩니다. 네. 남자가 우리 어디 놀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데이트라고 여기면 안 돼요. 뭐 놀이동산을 간다라고 할지언정 그냥 놀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아 내가 좀 내야 되는 것도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데이트 문화 그 중에서도 더치페이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근데 오늘 진짜 잊지 말으셔야 하는 게요. 미국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는 데이트 나잇이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그날만 여자분들이 가서 대접받는 날이다. 이 부분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남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미국에서 데이트하실 때 여자의 마음을 열려면 나의 지갑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